네.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이라는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AI 얼굴 인식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AI가 내 얼굴 한번 딱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금방 파악이 다 돼요. 당신의 얼굴만 보고 당신이 무슨 사람이 뭐 하는 건지, 그죠?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지능, IQ 좋구만, 저 사람. 성적 취향, 뭐 이게 게이라든가, 그죠? 뭐 이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동성애자 또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아, 저 사람 보수야, 저 사람 진보야. 얼굴만 보고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얼굴만 보고 모든 것을 알수 있다면 얼굴 인식 기술,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칼 코신스키 교수가 AI가 단순히 얼굴을 스캔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지능도 파악이 되고요. 성적 취향도 파악이 되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파악이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18세기 두개골학처럼 얼굴 특징과 두개골을 딱 갖다 놓고, 그죠?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판단이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두개골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뭐 불같다, 이 사람 성격이 느긋하다부터 시작해서 뭐이 사람은 아동학대자야, 뭐 이렇게 다 파악합니다. 이 두개골로 파악하는데 이제는 AI가 내 얼굴만 보고 파악을 다 해요. 당연하게 윤리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죠. 개인정보 침해, 그죠?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남의 얼굴을 막 그저 수집하고 분석하니까 개인정보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차별화, 편견화, 이게 흑인들이 저 범죄가 많다라는 인식 때문에 범인 얼굴 보여달라 하면은 AI가 흑인을 많이 보여줘요. 이런 것도 편견이 심화가 될수 있고요. 감시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죠. 정부나 기업이 인간의 얼굴을 전부 감시해가지고 개인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오용 가능성도 있고요. 얼굴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범죄자로 찍혀가지고 뭐 잘못 이용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코신스키 교수가 연구한 것이 경고인가, 그죠? 위험한 지침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얼굴 인식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안 되겠죠. 특히 성적 취향이라든가 정치적인 이런 성향을 딱 알게 되면은 굉장히 그죠?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성적 취향, 나는 게이야, 나는 동성연애자야,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뭐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소매업체들은 얼굴 인식 이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의 행동을 추적하고, 경찰은 얼굴 인식으로 용의자를 식별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백화점에 또는 이렇게 마트에 딱 들어오면 얼굴 인식 보고, 아, 저 사람 뭐 훔쳐가겠구나, 도둑놈이네 하고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초점에. 해결 방안, 강력하게 규제도 해야 되겠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AI 얼굴 인식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규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사회적인 책임,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인식해서 얼굴만 보고도 AI가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한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 놀랍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요뭐한 것은, 저기 위에 한 거는 제미나이, 그죠? 1.5 프로에서 물어봤고요. AI 기술 발전으로 얼굴 인식 기술이 이제 논란을 일으켜. 요거는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요것은 퍼플렉시티에 보여준 거고, AI 얼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AI 얼굴을 가지고 내 얼굴을 다 뜯어보면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는 좋은 세상인데 디스토피아는 나쁜 세상. 디스토피아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것은 GPT-4o입니다. 4o 미니. 말할 것도 없이, 그죠? 코신스키 연구는 아주 윤리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코신스키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는 얼굴 사진을 스캔하는 것으로 72% 정확도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실력을 알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은 정확도는 55%였다. 그런데 이제 72%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모델의 정확도가 100%는 안 되지만은 아까 82%, 72% 정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확도가 내려서 코신스키가 91% 정확도로 성적 지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적 지향도는 92%나 올라가는 거예요. 91%. 점점 더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정부가 그냥 찍으려면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다 찍어가지고 어디든지 나타나면 내가 어디에 나타난지 다알수 있어요. 근데 소매체인 라이트메이트는 소수민족을 만취범으로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아 인도 소수인이라고 칠 수도 있고 흑인 그죠? 이런 것을 소수민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주로 범죄에 많은 그 편견을 가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둑놈 금방 잡아요, 마트에서. 왜냐하면 옆을 두리번거리거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가서 빡빡 뽑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빙빙 도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금방 찾아낸다. 그래서 앞으로 얼굴 인식도 뭐 이렇게 금방 찾아내는 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이거는 GPT-4 미니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얼굴 인식만으로, 얼굴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디스토피아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신문에 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2% 정확도로 정치 신념 알수 있는데, 성적인, 그죠? 이런 내가 일반 정상인이냐 아니면은 동성애자는 90%까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여성 역할을 할때막 여자처럼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보면 금방 알아요. 어우, 저 사람 게이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저도.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에 보면은, 그죠. 그 영화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세상이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게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면 기술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수민족이라든가 뭐 흑인들에게는 잘못 오용될 수가 있다. 그죠? 자, 오늘은 AI, 당신의 얼굴만 보고도 당신의 모든 것이 파악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죠? 뭐, 보수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알수 있고요.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AI 얼굴 인식 시스템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 범인들을 자주 잡는다. 도둑놈들 잘 잡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의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